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장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날 사랑의 시발점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온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rest your mind. 여기에서 온유하다라고 한 말은 친절하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면 친절한 마음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덧붙인 말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중독자는 치유의 대상입니다. 이 말을 덧붙였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술이 취해와서 그릇을 깨고 아이들을 폭행하고 가구를 부수고 야단났습니다. 도박꾼 자식이 마약 자식이 집에 들어와서 도박할 돈 내놔라고 마약 살 돈 내놔라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리고 지금 모든 것을 부수고 야단났습니다. 그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래 참자 남편이여 더 부수시오 아들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것이 사랑이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요 책임 회피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행패를 부리는 내 남편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식을 지켜야 돼요. 내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격리시켜야 돼요. 도박하고 마약하는 내 자식으로부터 남아있는 다른 가족들을 내 가정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중독자에게 있어서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치유시켜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런 말씀도 덧붙였어요. 알코올 중독자든 마약 중독자든 도박 중독자든 그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면 자신들을 중독 상태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사람이 역설적이게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와서 행패 부리는데 소주 한 병 주면 해결되거든요. 그래 빨리 술 먹고 자라 이거죠. 해결 안 되죠. 그죠? 그 다음날 되면 더 중독자 되고 더 중독자 되죠. 정말 사랑한다면 내 가정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거. 그리고 치유받게 어떤 수를 쓰든지 그 중독자를 치유받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날도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내가 일터의 책임자인데 내 일터에 어떤 불안당 같은 사람이 와서 동료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일 자체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적국이 쳐들어와서 민간인들을 살상하고 부녀자들을 강간합니다. 그때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이겠는가? 사랑인가? 그건 사랑 아니죠. 모두들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든 그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을 격퇴시켜야 돼. 나의 일터라는 공동체를, 국가 공동체를 지켜야 돼. 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나의 믿음으로 나 혼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는 저 사람이 와서 행패 부려도 내 믿음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 믿음으로 자식아 너도 이겨라. 일터의 동료들 보고 저 사람 행패 부리는 것 너도 이겨라. 그거 너 못 이기냐?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 제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배우면서 행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런 중독자와 사는 분들 가운데에 그 말씀을 잘못 적용시켜서 중독자인 상대도 망치고 자기도 망치고 가정도 깨트리는 분이 만에 하나라도 계실까봐 내가 지금 일터의 책임자인데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 일터에 있는 많은 동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그것을 사랑이고 오래 참는 것으로 잘못 적용하는 분이 계실까봐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과 중독자는 치유의 대상이라는 그 말이 상반됩니까? 아니에요. 상반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사도바울도 똑같은 경우인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너희들 마음을 활짝 열어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 편지는 고린도 교회 신앙 공동체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진리를 쫓는 사람들끼리 너희들이 조금 오해하고 모함하고 서로들 싸우고 했지만 그러나 나는 변함이 없으므로 너희들 마음을 활짝 열어라. 그런데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들, 더불어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 침략으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죠? 그래서 역대하에 그 기록이 다 있고 역대하가 끝나지 않습니까?
역대하 다음 성경이 뭐죠? 에스라. 에스라의 주제가 뭐죠? 바벨로니아에서 귀환한 포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에스라 다음 성경이 뭡니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뭘 한 사람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사람입니다. 성전이 다 지어졌으면 끝난 것 같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적국에서 상당한 고위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사임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역대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멸망했다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으로 모든 역사적인 이야기가 종결된다면 메시지가 뭐예요? 성전은 성전으로만 내버려 둬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을 그어야 돼.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세상과 이곳을 구별하는 선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분명한 선이 아포리조 그어져 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세속적인 마음과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지니고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진리를 이용하려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선을 긋는 것입니다. 갓난, 울타리를 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 선을 그을 때부터입니다. 그것은 격리가 아니라 자유예요. 내가 세상 한가운데 앉아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중심, 내 영혼 중심에 선을 그었을 때 우리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이 선을 스스로 허물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면 멜수록 내가 세상 사람들을 더 감화시킬 수 있을 것 같지요. 천만에요. 내가 오염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내가 이 선을 분명하게 쳤을 때 세상으로부터 내가 격리될 것 같지요. 거꾸로입니다. 선이 분명할 때부터 세상은 우리 때문에 감화를 받습니다. 왜 개신교가 이렇게 스스로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 선이 없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안이나 밖이나 선이 없습니다. 선이 무너지면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세상에 의해서 허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이 선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정화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역설이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메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